자, 드디어 이 시즌 시작됐습니다. 오늘 라마트라도 해보고 신화 정거퀸 밸런스 패치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많은 애들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랭커를 찍었습니다. 근데 플레이어 아이콘은 안 주고 칭호만 줬습니다. 칭호 샀습니다. 15만원 질렀습니다. 15만원 제우스 정거퀸 돈이 아까울 것인가 돈값을 할 것인가.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존나 무섭게 생겼다. 커스터마이징 볼게요. 첫 번째 무기 탄탄총 무난합니다. 톱니칼 번개같이 생겼네. 도끼 무난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 차라리 이게 좀 느낌 있네요. 누리끼리 한 게 야, 이게 진짜 낫네. 완전 번개네요. 칼이 도끼 이것도 누리끼리.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무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방어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이고요. 두 번째 함께 볼게요. 아, 갑옷이 좀 더 생기네. 갑옷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복근도 좀 보이고 호수 있잖아. 그 다음 어깨 보호대. 첫 번째는 독수리가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는 옴닉 대가리에 뱀 4개 메두사네요. 독수리가 좀 더 까리하지 않나. 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제우스 느낌. 두 번째 핑크에 빨간색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예 좀 그냥 그렇네요. 첫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고. 여튼 비주얼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과연 스킬 쓸 때 이펙트가 바뀌는지. 아, 뭔가 좀 불안합니다. 내가 정하는 곳이 바로 올림포스다. 음성 대사도 좀 바뀌네. 좌클릭 총 쏠 때 총구에서 번개가 나오네. 근데 왜 번개가 파란색이야. 짜릿하지? 뭔가 음성 대사 또 생긴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칼 던져볼게요. 근데 왜 다 번개가 파란색이냐. 신화 스킨이면 노란색 번개에다가 번개 줄기가 좀 굵어가지고 막 아자자자장 이래야지 뭔가 좀 포스가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그 다음 쉬프트 한번 써볼게요. 아! 이펙트가 노란색으로 좀 바뀐 것 같아. 자, 그 다음 도끼 한번 써볼게요. 뭐야 이거. 아, 이거 훈련장에서 5분밖에 안 했는데 이거 환불해주면 안 되나요? 돈 존나 아까운데. 여러분들 고맙다 해주세요. 대신 돈 써줬네. 돈 아꼈잖아. 자, 마지막 궁극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바뀐 거야 이거. 존나 심각한데요. 미쳤네. 스킨 이펙트는 별론 것 같다. 밸런스 패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저 정커퀸 신화 스킨님 지리나요? 얼마쓴? 15만원 못생김 호구다. 자, 여튼 정거퀸이 좋아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나치가 존나 어려워. 쉬워. 뭐 패치된지 알려드릴게요. 쉬프트 쿨타임 1초 버프 특별히 25% 버프 노인공격 공은 10% 빨리 찬다. 근데 힘의 시간이 0.5초 너프됐다. 까마트라이 바로 왕천길. 전거기 존나 재밌는데?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버프해주면 진짜 개지를. 칼 충전식 두 개라든지 쉬프트 이속 버프 이런 걸 좀 해줘야 돼. 전거기는 뒤치기지. 왕컴! 미쳤다 씨발. 뭐야 이거. 이것이 바로 제우스다. 이것이 바로 천둥의 신이다. 여러분들은 정거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킨 마음에 드시나요? 밸런스 패치 마음에 드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 라마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볼게요. 재밌는지 좋은지. 야, 방벽이 이게 뭐 설치했다가 취소했다가 시바처럼만 안 되네. 쿨타임도 상당히 기네요. 이러면 좀 별론 것 같은데. 네메시스 폼 땅 막아주면서 와 지린다. 야, 이건 사망. 근데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니 기대가 너무 컸나봐. 이 사람들이 막 사기라고 하더라고. 주작 아닙니까? 소전 체력 없어. 힐 힐 주게 해주면 안 되나. 네메시스 예. 네메시스 살려주세요. 개쓰레기다. 이거 라마트라 이거. 유튜버 중에 라마트라가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진짜 사기꾼입니다. 바스티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습니다. 쉬프트가 사실 궁극기거든요. 이게 원래 쿨타임이 12초였어. 10초로 버프가 됐습니다. 2초면은 크다. 그리고 궁극기도 버프가 됐는데 한번 궁 써볼게요. 이제 존나 빨리 떨어집니다. 궁 버프. 와! 야, 이거 원래 킬 잘 안 나거든요. 이거 확실히 좀 빨리 떨어지나 보네.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버프다 이거. 지린다. 나마트라고 나마를 그냥 가는 거야. 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와서 하세요. 와, 존나 빨리 찬다. 대명 스턴 그리고 광화파치 썼는데 궁으로 맞추면은 광화파치 한 개 더 생겨서 또 스턴 그리고 또 한 번 더 채워서 또 스턴 할 뻔. 계속 나온다. 아니 진짜 존피스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버프를 얘만 왜 이렇게 많이 해줬을까요? 총기라도 버프해달라고.
뭐야 이 새끼. 아껴 먹기. 아마? 와 죽을 것. 아 살려주세요. 와우. 내가 할까? 네. 어딜 도망가? 어? 타이어 직격마저 안 죽는다. 3000개? 꼬무지 접는다 아이가 이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냥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로 돈필 하세요. 자 키리코 수리검이 15발 늘었다. 3발 늘었다. 방울 또 존나 빨 터진다. 방울 존나 빨라. 키리코 많이 버프 시킬 줄 알았는데 버프된 상황이 많아요. 나는 소전이랑 같이 관짝을 보낼 줄 알았거든. 왜냐면 키리코만 나오니까요. 방울 개빠르다. 와 확실히. 아 죄송합니다. 방울 아낄걸. 근데 너프된 게 있다. 여우길 잘 보세요. 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일단 경고 느낌. 덕분에 잘 맞는다. 이속이 빠르면 저체에서 우리 안 좋아요. 저승길입니다 저승길.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던져.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에임을 못 맞춰. 차라리 느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프된 여우길 느려. 난 더 좋은 것 같다. 이 속은 느리면서 공속은 그대로 빨라. 다 맞춰버려. 키리코는 잘못 패치한 것 같은데 계속 나올 듯? 체감 확실히 되죠? 확실히 느려졌다. 자 메르시가 레전드 버프 딱 총이 5발 늘었다. 전환 속도가 개빠르다. 지팡이 권총 사기입니다. 지팡이 원총 씨바 레전드다. 그 다음 소전 또 훈련장에서 한번 볼게요. 바클릭 데미지가 1이 늘었습니다. 왜 그래도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 우클릭 대가리 빵. 이제 헤드 맞아도 200 체력이 안 죽는다. 195로 너프가 됐답니다 이게. 자 이제 멀리서 한번 때려볼게요. 절반 들어가 100, 거의 100 들어갔거든요. 멀리서도 너프되고 소전은 좀 많이 너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이 버프가 됐습니다. 뻥 뻥 뻥 뻥 뻥. 궁 썼을 때는 위협적일 것 같아요. 확실히 파괴력은 좀 줄어든. 패치 잘했네. 여튼 오늘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돈 쓴 게 불쌍해 보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뿌!